시간이 허락되면 구경하셔도 되죠. 일단 이거 먼저 할게. 자, 조별로 돌아다니면서 컴퓨터 사용법이랑 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아이템. 아, 아이템은 되게 쉽대요.
그거 저런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저런 관찰이 쓰이지 않아요. 플라는 복숭아 향이 들어간 거예요. 첨가물이 들어간 거예요. 화염이 들어간 거예요. 로겐이요? 로겐이요? 그거는 독일식 호빈맨인데요. 나무도 좀 있고. 그거 사실 바이든이랑 똑같아요. 자체 밀대신의 호빈 들어간대요. 경우를 안 넣으셔도 사실 레시피 공부하는 분들은 검은색 맥주가 되게 좋아요. 인당도 그게 카라멜 몰트도 들어가고 밝은색 맥주들은 함께 구운 몰트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검은색 맥주는 카라멜 몰트도 들어가고 검은색 몰트도 들어가고 초코 몰트가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고 호재는 체코식 라거예요. 라거 라거상 한번 그게 이제 스타트업 나고 온도 때려는 거 아니야? 온도 때려
지금 블론드의 크림에일도 보통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크림에일로 선택하 돼. 블론드랑 크림이랑 별로 특징이 없는 맥주로 유명해요. 그리고 나머지 2조 같은 경우에는 엠버라죠? 엠버라인데 A에 있을 수도 있고요. 유러피안 엠버라 보니까 E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찾아야 돼요. 저는 되게 심플해요. 저는 아메리칸 페일웨이니까요.
Hey to US. 루코. 카라멜. 21번 다시 볼게요. 끝. 저는 볼트 몇 시 끝났어요. 아, 이건 아메리칸 페일레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메리칸 페일레일은 심플하잖아요. 베이스 몰트가 거의 대부분인데다가 카라멜 몰트 한 4% 살짝 썼어요. 되게 간단한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되는 건, 자, 몰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포멘터블이 발효 가능한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 add 포멘터블을 누르시면 각종 몰트 종류를 검색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WIP 도수 높은 IPA로 만드는 경우에는 옥수수 설탕, 콘슈가 농조 있을 거예요. 콘슈가 500g 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조도 슈가도 여기서 검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벨기에 맥주 만드신 분은 케인 슈가 같은 것도 자유 검색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당원을 제공하는 재료들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베이스몰트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베이스몰트는 라거는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블론드 크림에일 있죠? 블론드 크림에일 조만 이렇게 검색해볼게요. 필스너.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여러 가지 필스너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나라 필스너인지를 옆에 설명해놓은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만든 필스너 몰트, 이건 독일에서 만든 필스너 몰트, 이건 벨기에산 필스너 몰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독일 거 제일 많이 쓰시니까 1조만 필스너 독일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선택이 된 거고요. 나머지 조 같은 경우에는 필스너가 아니고 2조. 잠깐만요. 2조 맥주가 뭐죠? 아, 엠버라고 하네요. 2조도 저기 필스너 몰트 하셔야 돼요. 라거니까. 예. 그리고 5조도 필스너 몰트로 하셔야 돼요. 에일이지만 벨기에 에일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조, 1조, 2조, 3조, 1, 2, 3조만 베이스 몰트를 필스너 몰트로 잡아서 찍으시고요. 나머지 조는 페일에일이라고 검색해보세요. 456조. 456조는 정상적인 에일이죠. 여러분은 혹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쇼핑몰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게 독일 맥주다, 독일 몰트다 보니까 페일에일 독일 걸로 검색해보시고 누르시면 돼요. 독일 거 쓰는 거예요? 아니면 뭐 써? 그렇게 할 거라고 독일 필스너 몰트 쓰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하고 X를 눌러보면 내가 선택한 몰트들이 여기 들어와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저는 필요가 없어서 지울 거지만.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나요? 네, 들어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 지금 정상인 겁니다. 이 상태가 되어 있으면 정상이에요. 필스너가 베이스 몰트인 1, 2, 3조는 필스너. 456조가 A를 만드시는 456조는 필스너가 아니고 페일에일 가로쪽에 D, 이게 들어와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되셨죠?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스페셜 몰트들도 검색해서 입력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각 조마다 다르니까 제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자, 콕도 마찬가지예요. 네. 콕도 애드홈 누른 다음에 홉 이름을 검색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홈을 쓰셔야 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별로 안내를 해드릴 거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거예요. 캐스케이드 한번 넣고 센테니얼도 한번 넣고 히트라도 하나 넣는다. 제가 지금 세 개의 홈을 골랐죠? X를 누르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끓이는 시간 입력하고 그램을 입력하면 잘 보세요. 옆에 그래프가 변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올라가죠, 얘가. 네. IBU가 올라가죠. 얘가 쓴맛을 계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보이세요? 네. 제가 이걸 하나 지워볼게요. 15분간 28g을 끓이게 돼 있는데 얘를 취소를 하게 되면 IBU가 줄어들겠죠. 쓴맛이 줄어들겠죠. 보세요. 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 잘 보세요. 내려왔죠. 네. 그리고 36 IBU가 됐습니다. 28g을 넘는다 하면 다시 올라가서 62IBU. 너무 쓴 거예요. 너무 쓴 거예요. 페일에일 치고 너무 쓴 거예요. 아까 페일에일이 한 30에서 42 정도의 값을 담는다고 저도 기억하기로 되어 있는데
60이면 너무 쓰죠? 양 조절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애드웍 부분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같이 논의할 거고요. 그리고 훅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아래가 셀렉트 박스가 내려오죠? 홈의 세부 사항을 수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특히 알파 해시들을 반드시 수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농장들에서 제공하는 기본 수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홈의 알파 해시드라는 거는 매년 작황에 따라서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캐스케이드 위다가 들어와 있는 게 한 6.7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떤 애는 희한하게 막 3.5 낮은 애들, 낮은 캐스케이드들도 들어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여기 44랑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수치를 제가 알파 해시드를 조정을 하면 이 그래프가 올라갈 거예요. 잘 보세요. 60분간 캐스케이드 28g을 끓이는 레시피예요. 이 레시피는. 근데 이 캐스케이드의 알파 해시드는 3.5, 좀 낮은 편입니다. 자, 제가 이걸 높여볼게요. 높이면 똑같이 28g을 60분을 끓여도 IBU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그래프 보시면 돼요. 제가 3.5에서 2배, 7.0으로 올려볼게요. 보이세요? 자, 62죠. 7일 때는 3.5로 바꾸면 44. 그러니까 알파 해시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쓴맛이 많이 달라져요. 특히 비터링 홈은 섬세하게 조정해 주셔야죠. 1.5만 달라져도 IBU가 그 상승 그 변동폭이 큽니다. 왜냐하면 60분간 오래 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 내가 내 배송을 받아봤을 때 봉지에 실제 IBU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쇼핑몰에서 그때그때 봉지를 잘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크래프트 브루어 같은 경우에는 이쪽 보면 맥주 시음하고 병입은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알파 해시드가 궁금해서 크래프트 브루어에 들어가 보면 알파 해시드 8에서 11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그냥 재료다 공표자로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실제를 안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송을 받아봐야 알 수 있어요. 꼭 봉지에 써 있어요. 반대로 우리나라에 이런 그 재료 공급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각자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좀 이걸 알파시드를 좀 정확하게 적어놓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도 아마릴로가 8.0이라고 딱 적혀 있죠. 네. 아까 크래프트로는 8에서 11%라고 적어놨는데 여기는 8%라고 딱 적어 있죠. 이거는 제품을 수입을 하면 수입할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서울온브루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뜻이고 크래프트로는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쭉 쓰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큰 이상황이나 요 수치하고 들어올 거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서울온브루가 흡족으로는 성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레시피 짤 때부터 고려할 수 있으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아까 그람수로 보여드렸죠? 28g으로도 보세요. 14g이면 제가 반으로 줄여볼게요. IBU가 내려갈 거예요. 내려갔죠? 그죠? 18g이면 다시 올라갑니다. 호흡은 그대로인 상태로 보이는 시간을 늘려도 IBU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호흡은 끓이는 오래 끓여서 썬 맛이 많이 나오니까. 자, 60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시간 조정해 볼게요. 요 그래프를 잘 보시고 44IBU입니다. 62에다 90분을 끓여볼게요. 42가 아니라 46이 됐죠. 소폭 오르긴 오릅니다. 120분 끓여볼게요. 또 오르죠. 이거 계속한다고 계속 오르진 않아요. 계속 오르진 않아요. 이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가장 직접적인 건 이 양과 알파이시드. 이걸 세밀하게 잘 조정을 하셔야 돼요. 이스트에 가서 이스트 애들을 보시고 여러분 효모도 제가 개별적으로 상의를 할 거고요. 이미 여러분들 비어 스타일마다 이미 적당한 효모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딱딱딱 알려드리기만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에이지스, 아메리칸 페일 에이지스가 심플하죠? 입력했고요.
여기서는 뭘 조절하셔야 되냐면 어테뉴에이션 요거를 필수적으로 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뭘 조절에 입력을 안 해서 그런데요. 자, 1.059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항상 그 효모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평균값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효모연구소 들어가면 그 한 73에서 78%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값을 얘네가 75로, 그 75%로 그냥 임의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양조를 하다 보면 이것보다도 더 나와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리칸 에이비스트라는 효모를 써보니까 이게 뭐냐면 터트렸던 거 있죠. 손바닥으로. 그 효모인데 얘는 보통 한 82% 나와요. FG가 충분히 떨어져요. 자, 이번에는 어테뉴에이션이랑 FG 값의 상관관계를 잘 보세요. 발효도를 제가 더 세게 잡아볼게요. 자, 식성을 더 좋게, 어테뉴에이션 더 높게 제가 세팅해볼게요. 90%로 세팅합니다. 얘가 1.05에서 더 드라이어로 내려가겠죠. 잘 보세요. 보이세요? 내려가죠. 단맛이 더 없는 맥주죠. 그죠? 반대로 제가 대표적 목표자를 내려 그냥 능동성 없게 75% 그대로 둬볼게요. 0.006에서 1.006에서 FG값이 변하죠. 효모의 발효도에 따라서 변하죠. 1.01이면 맥주 달아요. 먹어보면 답니다. 이술 달아요. 78%로 바꿔볼까요? 1.03. 1.015보다 덜 달지만 그래도 달아요. 이거를 뭘로 조정하시냐면 뒤에 재원 부분에 FG값은 딱 숫자로 정해져 있죠. 아까 그 가이드라인 보시면 그 값에 맞춰서 본인 경험을 가지고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 효모가 얼만큼 발효할지 대략은 알지만 이 세팅값이 꼭 적당한 건 아닙니다. 익스트랙트 부분에는, 엑스트라 부분에는 각종 부재료를 넣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메리칸 페일에이어서 부재료 넣을 필요가 전혀 없지만 까만 거 만드는 드라이 스타우트 조가 육조 같은 경우는 뭐 커피를 넣으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커피도 브루드 커피냐 내리커피를, 그러니까 더치커피 같은 거 내려서 넣는 거냐, 커피, 그라운드, 원두를 갈아서 넣는 거냐,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쿨러업으로 있죠? 허니. 아, 허니는 안 나와요. 부재료는 부재료인데, 얘네는 그, 당이기 때문에, 퍼멘터블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팅 값을 다 마치고 세이브 레시피하면 레시피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이 UI여서 그럴 수 있죠. 예, 옛날에 그 EBS에서 밤로스가 이제 그림 그린다 참 쉽죠.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플랫폼은 어렵진 않아요. 그냥 내가 뭘 추가하고 싶다. Add Fermentable. Add Malt라고 안 한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죠. Malt 말고도 설탕이라든지 꿀이라든지 발효 가능한 당들은 모두 여기서 검색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Add Fermentable가 발효 가능한 것들을 낀 거고요. Hop 추가하고 싶으면 Add Hop. East, Add East. East 부분에서는 어테뉴에이션을 반드시 세밀하게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홉 부분에서는 각 홉들을 열어서 실제 내가 구매한 알파이시드를 기록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프로그램 쓰는 팁 같은 건 제가 뒤에 교재 캡처를 갖다 놨으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조별로 제가 레시피 세부적으로 잡아놓은 레시피 하나를 완성.